안녕하세요. 한탐 작업실이에요. 오늘은 드라이기 등 다른 열기구를 이용해서 시링크스를 구워 볼 거예요. 그럼 시작할게요. 먼저 샘플로 만들어 볼 슈링크스를 준비해 주세요. 저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반투명 용지를 준비하고 벚꽃 모양의 펀치를 사용했어요. 종이형 펀치라서 슈링크스지가 잘 안 빠져요. 샘플로 사용할 만큼 펀치로 뚫어주세요. 상자에 슈링크스지를 넣어주세요. 뜨거우니 슈링크스를 잡을 길쭉한 막대를 준비해주세요. 상자는 드라이기에 약한 열이 최대한 집중되도록 하는 역할을 해요. 드라이기 바람에 슈링크스가 날아가지 않도록 잘 잡아주세요. 드라이기가 열이 약해서 집중해서 바람을 쏘여주세요. 드라이기에 가렸지만 꿈틀꿈틀하는 게 보이실 거예요. 열은 약한데 바람은 세서 잘 날아가니 조심해주세요. 줄어들었으면 판으로 눌러주세요. 열을 오래 쐬어서 상자도 볼록해지고 엄청 뜨겁고 바닥도 다 올라오고 핀셋도 뜨거워요. 뜨거움 꼭 주의해주세요. 드라이기로 하니 너무 오래 걸리고 모양도 울퉁불퉁하게 됐어요. 검은색, 핑크색 남은 부분을 이용해 샘플을 또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작은 벚꽃 펀치를 사용했어요. 헤어 고데기에 구워볼게요. 고데기 가운데에 슈링크스지를 넣었어요. 줄어들기는 했는데 말려서 더 이상 변하지 않아요. 작은 벚꽃은 말아진 채로 실패. 큰 벚꽃으로 다시 한번 해볼 거예요. 고데기 사이에 넣고 기다려 봅니다. 크기가 커서 돌려가면서 열을 가했어요. 줄어들기는 하는데 이상하게 변해요. 일단은 돌려가면서 열을 가했어요. 열이 고르지 않고 직접 닿는 곳은 너무 뜨거워서 녹아요. 고데기 대실패! 이번엔 에어프라이어에 해볼 거예요. 미리 약 200도로 예열해두고 슈링크스를 넣고 1, 2분 짧게 돌렸어요. 오! 성공? 판으로 눌러서 폈어요. 이 정도면 성공인 것 같아요. 바닥에 눌러붙는 걸 막기 위해 종이 호일을 깔고 해볼게요.
종이 오일이 날아가서 타고 있었어요. 슈링크스는 변화가 없길래 다시 넣어봤어요. 이번엔 바닥에 깔아둔 종이 오일이 날아가서 탔어요.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일단 다 휴지통으로. 포기란 없다. 다시 시도. 처음이랑 똑같이 슈링크스지만 넣었어요. 열었더니 없네. 위로 날아가서 붙었어요. 드라이기로 만든 슈링크스가 그래도 제일 가능성 있어요. 에어프라이어는 화재 위험성 때문에 비추. 위로 날아가서 붙어서 녹았어요. 고데기로 한 건 온도가 고르지 못해서 어느 부분은 녹고 어느 부분은 덜 구워져서 실패. 슈링크스 다른 기기로 구워보기 해봤는데요. 재밌으셨나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